MD 문제에 대해서 이상현 박사님께 질문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.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가 이제 신뢰를 기울인 MD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오바마는 MD를 지지하기는 하나 비용 대비 효과를 철저히 따지는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. 결국 그 부시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 순위를 차지한 MD 체제는 상대적으로 오바마 정부에 들어와서는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천문학적인 그 비용을 들였는데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MD는 이제 그 실효성이 의심된 것으로 이제 판명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오바마는 비용 대 효과 차원에서 그 MD를 어떻게 할지는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상대적으로 MD에 대한 비중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. 실제로 얼마 전에 국방장관인 로버트 게이츠 그 미 국방장관이 2010년 내내 국방 예산에서 전체적인 이제 국방비 증액은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MD와 관련 예산은 전년 비례해서 15%를 삭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현재 그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그 오바마 행정부의 MD에 대한 입장은 지금까지 MD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버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실효성이 의심되는 그 상황에서 취하기도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5일 북한이 로켓 발사를 했습니다. 그 이후에 우리 정부는 이미 PSI에 공식적으로 전면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다만 그 MD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의 입장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상현 박사님이 그동안 MD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보셨기 때문에 그 MD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지 이상현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. 네.